오늘은 롯데리아 감자튀김은 다 먹었어. 너무 배고파서 감튀부터 먹었는데요. 세트로 시켰기 때문에 사이다도 있어요. 콜라도 집에 있어가지고. 오늘은 클래식 좋아하지만 너무 많이 먹어서 질리거든요. 그래서 클래식보다 더블치즈, 이거 더블커티치즈인데 이걸로 먹으려고요. 소금이가 살찌는 이유가 다 있어. 너무 먹고 싶었다고요. 오늘 작은형 동영상 강의 들으면서 말을 왜 이렇게 못하지? 들어주면서 시간 낭비하고 뭔가 힘들고 피곤했거든요. 이제 할 일 잘 연습도 해야 되는 연습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받은 건데 엄청 맛있게 치 녹은 거 봐. 벌써부터 너무 맛있게 생겼어. 감튀부터 먹었기 때문에 이제 입맛이 돋궈진 상태로 먹는 거니까 맛있게 먹을게요. 더블 치즈라서 치즈가 녹아내린 게 좋게. 여기 버터밤. 버터는 장난 아니야. 마요네즈도 있고, 피클도 있고, 양파도 있고. 잘 어울려 맛있어. 근데 처음 먹는 사람 좀 느끼할 수 있겠다. 마요네즈가 있어가지고. 그래도 맛있어요. 사이다도 꼬고. 좀 따가 먹으니까 역시 최고의 맛이야. 역시 맛있어. 저녁 좋아. 안 먹고 넣어둔 클래식 치즈버거.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. 차게 먹어도 맛있는데 어차피 콜라에 얼음도 넣어와야 되거든요. 한번에 이거 그래서 얼음 아이스큐브. 아이고 모기 저리가. 이 얼음 넣는 김에 햄버거 돌려 먹어야지. 한 30초? 1분만 돌리면 되겠죠? 봉지채로 돌리면 환경오염은 나오니까 그릇채로 돌려야 되고. 맛있겠다. 냉장고에 넣어놔서 신선해. 야채가 아니라 피클에 치즈에 양파 봐봐. 너무 맛있겠다. 그쵸? 버터밤 너무 좋아. 근데 옵션 추가 안 했을 거예요. 버터밤은. 저도 버터 만나서 좋아. 롯데리아. 조명 그 예전에 나왔던 무드등인데 이쁘죠? 제가 소개해드릴게요. 여기 좀 더러운 게 들어갔네요. 콜라가 아까워서 좀 아깝지만 버려야 될 것 같아요. 더러워. 버리고 얼음 넣고 이제 콜라가 제일 많거든요. 새 콜라로 갈아 끼워야겠습니다. 남은 건 이렇게 저처럼 바닥에 두지 마세요, 여러분. 먼지 들어가. 젠장. 햄버거는 햄버거 봉투에 먹어야 맛있는데, 그쵸? 근데 느낌 내야 되는데. 전자레인지 1분 돌려왔어. 50초만 할까 하다가 그냥 1분 돌렸어. 엄청 뜨거워요. 좀 식은 먹어야지. 콜라도 얼음 가득해서 새로 따랐습니다, 이렇게. 이거는 우리 멘치 피자국인데요. 안 지워져요, 굳어가지고. 주소에서 뜨거워서 좀 이따 먹을게. 뜨거워서 안 먹다가 그냥 바로 좀 먹었는데 너무 뜨거워서 맛이 좀 덜하거든요. 그래도 맛은 있다. 이게 조금 손으로 만져갖고 식었는데 좀 더러울 수도 있어요. 근데 제가 먹을 건 다 괜찮아요.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하고 먹었는데 따뜻해서 맛있어. 역시 햄버거는 다음 최고야. 패티가 진짜 마음에 들어. 딴 거는 누구보다 눌러보자 할거 모르겠는데 햄버거는 식어도 맛있는데 뜨거워도 맛있다. 이 고기가 최고인 것 같아. 시원하네 이런. 만족스러운 한 끼입니다. 제 아침이에요. 오늘도 죽어라 연습을 해야 됩니다. 힘들어. 파이팅. 왜 맨날 이렇게 콜라를 쏟고 얼음도 쏟고 하는가? 일단 얼음. 쉣. 그냥 콜라 그렇게 쏟아? 감기 걸릴 것 같아. 추워서. 일단 얼음은 주워 담고. 콜라 다, 이거 얼음 버리고, 얼음 다시 담고. 콜라 다시 담고 해서 먹어야 돼.